작가 대왕 TV. 아, 형님 아무리 응? 야 커피 한잔 먹자 했더니 이게 뭐야 이게 야 커피 먹으면서 이거 얼굴에 두 배는데 와 우리 형님은 역시 뭐 말을 못해 커피 드시면서 아예 저녁까지 드셔요 이거 저녁은 안 되죠 형님 뭐 고기도 없고 뭐 아이고. 아침까지 드셔요 그럼. 아침까지 먹으라 그러지 왜 아 내일 아침까지 먹어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왕TV 인사드립니다 오늘 형님하고 이렇게 호수 걷고 커피 한잔 먹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세상에나 차라리 맥주를 가주지 아 참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언주에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 기후배나 홍보관이고요 행구 수변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 이거 형님 네. 아무리 밀키트 사랑해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 생각해도 아 밀키트도 밀키트 나름이에요 이렇게 저기 자연식을 먹으면 돼 아니 야채가 있으면 빵 있어야지 아 빵 좋고 아 진짜 아, 빵 드릴까요? 아, 빵도 있어? 네, 빵 있어요. 그럼 맥주도 있어? 맥주는 패스. 아, 짜증이 확 나네. 방금 끊고 싶네, 진짜로. 얘. 빵 있어서 그나마 용서. 예, 빵 있대요. 빵 있어서 방송 안 끊고 싶죠? 이 빵이 맛있어 보이죠? 빵이 얼마나 맛있는 빵이라?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고민이야, 지금. 먹고 먹어야 되는지, 아까처럼 올려놓고 먹어야 되는지? 빵을 먹고, 야채를 먹고, 그런 거. 상태봉 아 근데 빵이 약올려야 돼 약올리는 방송 여행작가 대왕TV를 보겠습니다 이야 빵을 한 입 먹고 이걸 부수라니까요 아니야 우리 나 여행 계속 시킬 거야 이거 나중에 형님 오리 오리 끓 때 아 오리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 완전 아우 이런 거 안 해주네 와 여행작가 대왕TV 진짜 아우 너무나 많은 거 알려줘 오리랑 같이 먹으면 예, 오리가 없습니다만 이야 커피죠 아유 이만 드지 말고 술도 없는데 커피 드시겠다고요? 아 이거 다 먹어야 커피도 먹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쌍따봉 세상에 이걸 다 먹어야 물을 준다는 얘기네 아 야 불쌍한 여행자가 대왕TV를 보겠습니다 빵 하나 더 먹겠습니다 자 빵을 벗기시오 짐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법으로 걸려 또 때려보겠습니다 어 근데 빵 하나고 기가 막히네 빵이 워낙 맛있네 이 빵 이름이 뭐지? 네 안 알려줘요 네. 이렇게 안 알려준다 그랬구만 여왕님은 참 약올림 방송도 몰라 때려보겠습니다 네, 또 때려보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야채 때리면서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여행자가 대왕TV라는 얘기겠죠 집에 뭐 청경채라든지 뭐 있으면 막 섞으세요 그냥 와 그러면 더 좋아 여왕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엄청 크거든요 네. 혹시 언주 치악산 가시는 분은 한번 들려도 됩니다 예. 여기 이렇게 큰 애도 있어요 네, 큰 애도 사시고요 저기 호수길을요 산책하셔야 됩니다. 산책하셔야 네. 또 때려보겠습니다. 저기는 수영 못하는 곳이에요? 네. 거기 물에 못 들어가게 다 써있습니다. 네, 그냥 벌금만 간단해. 그냥 떠내리면 300만원. 벌금 내시고 그 정도 가지고 300만원짜리 수영하는 거지. 한번 수영하는데 300만원. 또 때려보겠습니다. 저는 영세민이라 수영 못해. 300만원. 아우 아까워. 여기가 좀 깊어요. 아주 깊은 건 아닌데 깊어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또 때려보겠습니다. 또 때려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느낀 건데 소고기가 먹을 때 그리고 오리가 먹을 때 와 최고인데요? 맞아 최고예요. 최고인데 예, 이런 거 알려줍니다. 이거 그 마트 가시면 밀키트 있잖아요. 예,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오리를 올린다 생각해봐. 와 대박이지. 그러니까 마트 시설을 그거로 이렇게 해놓은 걸로 사는 게 싼 것 같아요. 이거 한 통에 6,980원이에요. 이거 한 통에. 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런 포샤를 누리네요. 커피를 드시오. 아유 불쌍해. 술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소주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좋은 커피를 마시는 거 불쌍하다니. 약올리긴 해야지 그래도. 예. 약올리는 방송 여행작가 대왕TV를 보겠습니다. 약올리는 방송 여행작가 대왕TV를 보겠습니다. 또 때려봅시다. 여왕님 아직 다 먹으려 떠났구나. 그냥 떠났어. 하나 내가 먹어야지. 얼른 먹어야지. 아우야 아직 100개 났어요. 예. 불쌍하게 옷을 100개 났네. 아 예. 때려보겠습니다. 진짜 이 빵 나 사랑하고 싶다. 와, 제가 알기엔 싸거든요. 우와, 너무 맛있네. 형님 심심하잖아. 힘내, 형님 보니까 손이 놀아. 나 올려봐.
이거 야채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때려보겠습니다. 아 막 주네. 예. 이게 없으면 어떻게 맛있어요? 아이고 이거 그래 이거 예. 갑자기 애교 모드로 갑니다. 때려보겠습니다. 안 돼 이제. 아니 넘어간다 이제. 이것도 한. 헐. 예. 갑자기 염소가 됐습니다. 아. 때려보겠습니다. 이거 빨간 거. 아 양배추 먹겠다 그랬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짐을 괴롭히는 여왕님을 보고 있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이야. 이것도 양배추. 때려보겠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드레싱을 묻혀서 먹고 먹고 또 먹고. 저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지금 저기 무슨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네. 파란색을 초록색을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쌍타봉. 커피를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안 끝납니다. 레몬도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그거 오렌지도 쓰네. 아 빨리 끝나야겠다. 오늘 헤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여행작가 대왕TV는 커피를 먹었더니 체하네. 아 이렇습니다. 여행작가 대왕TV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야.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적 배달이 고필합니다. 정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땅따봉.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내는 거예요? 아까 형님 계속 진리 강의하니까 빨리 끝내야지. 아우 예. 아닙니다. 광합성이 잘된 식품들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끝. 여행작가 대왕TV.때 출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TV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